이거는 그 잡곡통 같은 건데 여기를 칸막이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따로따로 다른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잡곡통입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자석으로 쓸 수가 있어서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잡곡들을 해서 밥을 먹기 때문에 진짜 잡곡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얘는 이제 길쭉한 큰 잡곡통이에요. 1kg가 들어가는 사이즈고 얘네들은 이제 세척을 한 번씩 해가지고 안에다가 보관하려고요. 오늘은 제가 주말에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떡볶이를 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현미 떡볶이 냉동이라서 잠깐 빼놓고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저 어제 여기 눈썹 정리하다가 티 봤어요.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하다니. 자, 이제 스킨케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편강유래 카밍 딥 모이스처 토너, 진정 수분 강화 토너를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이 편강유래라는 브랜드는 약 50년간 민감성 피부 케어를 전문으로 한방 철학과 노하우를 계승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요. 이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이 강하지 않나요? 딱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으로 피부가 스스로 건강하게 케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너는 병풀 추출물이랑 티트리 성분이 있는 약산성 토너인데요. 지금 샤워를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열감이 좀 올라올 때 진정용 토너팩을 하기가 좋아서 지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이 토너 성분 속에 아하, 파하 성분이 있어서 각질 케어에 피지 케어도 해주면서 피부결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고 피지 조절에 각질 케어도 해주는데 그렇다고 막 수분이 빨리 날아가거나 건조해지거나 그러는 건 또 아니거든요. 판테놀이랑 오중 히알루론산이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토너팩을 했을 때에도 속 건조에 효과적이면서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토너가 에탄올이랑 파라벤이랑 설페이트 그런 유해 성분 20가지 불검출 시험도 마쳤다고 하고요. 또 요즘 유행에 맞게 비건인 토너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얼굴에 올려두고 있는 토너팩을 하기에도 적합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올려두고 아 여기에다가 코에다가도 해야지. 한 접어서 바디크림은 GBH 거 써줄 건데요. 요거 향이 진짜 좋아요. 지금 코에 있는 거 떨어졌으니까 그냥 뗄게요. 옷도 입고 세탁물도 널고 해가지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짠! 아직 초크초크. 어차피 요리할 때는 좀 걸리적 거릴 수 있으니까 떼놓고 요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본 거라서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봉지 하나가 500칼로리던데?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치즈 떡볶이? 약간 치즈가 씻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영신상 3개는 남기겠어요. 저는 곧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쭉 케어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닥터로 한번 피부결 정리하고서 시작할게요. 이 토너가 다양한 테스트들도 검증을 완료했대요.
먼저 여드름 피부 적합성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해서 여드름성 피부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무자극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외울 수가 없는데 모공 면적 개선, 유분량 감소, 피지량 감소, 피부결 개선, 각질 개선에 대한 임상 테스트들도 완료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진정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토너만 이렇게 사용해서 진행해도 괜찮거든요. 제가 환절기 때부터 계속 같이 사용을 했었던 이 세럼을 같이 써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편강률 진정 수분 세럼이고요. 제가 이 제품 라인 테스트를 한 2월 말, 3월 초 그때부터 계속 쭉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확실히 제가 건성이기도 하고 이 세럼이랑 크림에 손이 조금 더 자주 갔거든요. 특히 이 세럼이 아주 맑은 이런 콧물 제형이어서 겨울철에는 토너 대신에 이걸 사용하기에도 사용감이 괜찮았어요. 이 편강률 진정 수분 세럼도 여드름 피부 적합성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비건 제품이고요. 이것도 되게 다양한 임상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 테스트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거 확실히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안면 피지 및 피부 유분량 감소, 피부 붉기 개선, 피부 모공 개선의 효과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여드름 피부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들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진정 라인이 여드름성 피부 케어를 해주는구나 하고 알았어요. 이게 제형이 찐득한 콧물 제형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 맑은 콧물 제형이에요. 이게 산뜻한 콧물 느낌이어서 흡수도 되게 빠른 편이고 간단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 이 세럼 속에도 진정 성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이런 보습 성분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더 수분감을 충전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이제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데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플러스 울트라 롱웨어 웨이트리스 매트 파운데이션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 이름이?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웨이크메이크 선셋 블러링 마론 컬러들. 블러셔는 퀴에서 새로 나온 컬러거든요. 베이비 키스라고. 원래 제가 이 퀴의 젤리 블러셔를 되게 잘 썼기 때문에 오늘 이 룩이랑도 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립은 뭐 바르지? 다 했으니까 엄마 올 때까지 밥을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곤약쌀이 아직 배송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불려놓고 오늘 퇴근한 후에 와가지고 곤약쌀 오면은 그거랑 같이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보리. 이렇게 해놓고 출근하고 올게요. 오늘은 오늘도 이 로이비 피오니 화이트 머스크 요거 뿌릴게요. 로이비 향수들이 진짜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제가 정말 잘 뿌리거든요. 날씨가 되게 좋은데 머리까지 풀어헤치면 좀 더워 보일 것 같아서 머리는 포니테일로 좀 묶었고요. 이 블러스는 레터프루몬 제품인데 한 3, 4년 정도 전에 제가 구매했던 거라서 요거는 지금은 안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팬츠는 인스턴트 펑크. 가방은 찰슨키스 건데 요거 아이패드 딱 이렇게 하나가 톡 들어가가지고 출근룩으로 되게 예쁘게 잘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건은 시슬리 제품이고요. 요거는 가을 겨울용 컬렉션이어가지고 지금 계절에는 안 맞긴 하지만 추위를 많이 타니까 챙길게요. 이렇게 하면은 출근 준비 끝! 메뉴가 나왔습니다. 블랙 밀크티 시켰어요. 약간 카페인이 필요해서. 날씨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진짜 불려놓고 간 밥이 이렇게 있고요.
곤약술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약간 물이 좀 적은 상태에서 밥을 짓는 게 더 괜찮아요. 저녁을 먹었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돼요. 입시생들이 다른 학원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시험을 같이 봐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정물로 시험을 같이 보고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다 모여서 애들의 그림을 쫙 깔아놓고서 평가를 하고 채점을 하고 하는 건데 시험 본 장소를 싹 깨끗하게 치우고 그림을 쫙 깔아놓고 막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그림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 힘들어요. 작곡들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 넣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스파게티면이 안 들어가요. 이거 누가 스파게티면 들어간다 그랬어. 길이가 안 맞잖아. 스파게티면 보관하는 거 따로 사야 됐다. 짠. 이거 밥이 다 됐다고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두둥 탁. 눌러붙지 않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오늘 밤에 한 김 시켜주고 그리고 내일 냉동실에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베르 헤베 섬유향수 뿌려주고 잘게요. 이게 필로미스트는 아니긴 한데 안에다가 한번 뿌려주고 자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뭔가 잠이 잘 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화장을 지우고 올게요. 내일도 제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말 없이, 휴일 없이 수업을 합니다. 이거 찍는 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5월 달에 진짜 행사가 많잖아요. 그냥 어쩌고 날에 다 나왔어요. 어린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그런 쉬는 날에 다 저는 수업을 했답니다. 2차 세안용으로 이렇게 토너로 피부결 정돈해주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나이트 루틴인데 너무 피곤하거나 까먹거나 하지 않으면 매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 뷰티 디바이스는 닥터탱글이거든요. 요즘에 이거 닥터탱글 진짜 막 유튜버랑 인스타그래머들 사이에서 엄청 핫하고 공구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공구해서 샀어요, 이걸. 다들 효과가 미쳤다고 난리던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탄력을 케어하는 고주파기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할 때는 탄력 크림을 바르고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처럼 풀 메이크업을 한 날이거나 피부가 가끔 예민해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정 크림을 바르고서 진행을 해요. 오늘 제가 얘랑 같이 사용해줄 거는 현강률 진정 수분 장벽 크림 요거거든요. 이게 이름은 크림이긴 한데 꾸덕하고 뭐 답답한 느낌의 크림 제형이 아니라 이렇게 수분 젤과 크림의 중간 정도? 좀 가벼운 제형이어가지고 메디큐브 AGR이랑도 궁합이 괜찮더라고요. 이 빨간색 나오는 게 고주파 관리거든요. 4단계로 해도 저는 큰 효과를 모르겠어요. 이게 닥터탱글이 하도 사람들이 막 얼굴이 소멸된다 이래가지고 저도 산 건데 저는 이게 붓기라기보다는 뼈랑 살의 문제여서 그런지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냐면 제가 가진 뷰티 디바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기기 중에서는 좀 제일 안 아픈 것 같아서 문지르는 느낌만 나가지고 그냥 괄사한다고 생각하고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괄사보다야 이렇게 고주파가 나오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정도는 뭐 괄사를 매일 해줘도 나타날 것 같은 효과? 그 정도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잘 붙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말랐는데 이렇게 가죽이 조금 늘어져서 땅콩형을 요거처럼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진짜 필요한 케이스인지 알아보고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기분 나쁜 그런 아픔이나 부담감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매일 사용하기에 편한 것 같아요. 부담 없고. 지금 얘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흡수를 시켜줬는데 이거 봐요. 엄청 반질반질하죠? 확실히 막 엄청 답답하고 꾸덕한 느낌의 크림이 아니에요. 평광률에 아토라인이 있어요. 아토라인은 베이비 스킨케어 제품군으로 화해 어플에서도 1위를 많이 차지한 만큼 순하고 건강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토너, 세럼, 크림 있죠. 모두 여드름 피부 적합성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비건 인증을 받은 진정 제품 라인입니다. 이제 평강률의 진정 라인은 여드름성, 트러블성 피부를 위한 순하고 편안한 진정 스킨케어 라인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크림도 6가지 임상 테스트를 완료를 했대요. 그게 24시간 보습 임상, 유분량 감소, 각질량 감소, 화이트헤드 감소, 블랙헤드 감소, 모공 면적 감소. 이거 진짜 제가 다 외워서 말하지를 못할 만큼 정말 많은 테스트를 거쳤더라고요. 이렇게 흡수시키고 나면 끈덕거리지 않게 보습이 돼가지고 한여름 빼고는 계속 사용하기 좋을 마무리감인 것 같아요. 제가 LA 여행 다녀왔잖아요. 그때 날씨도 봄 정도였는데 그때 크림은 이거 하나로 가져가서 다 썼거든요. 이게 수분 부족형 지성이신 분들이 산뜻하게 마무리돼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특급 이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거 좀 끄고 얘기해볼까요? 오, 피부에서 광 나는 거 봐. 확실히 끈끈한 그런 마무리감이 아니에요. 이 수분크림에 할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파데가 밀착됐다 이런 것처럼 이 크림 자체가 엄청 피부에 밀착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벤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 영상을 오늘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진정라인 3종 세트를 모두 선물로 드립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후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보기란에 있는 설명 폼에 입력을 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늘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잘 챙겨봐주시는 감사한 카오미분들에게 이렇게 10분께 선물을 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댓글 남기시고 참여 많이 해주세요. 오늘 피부 컨디션도 되게 좋게 잠에 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는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